유마감, 너가 최근에 몇 번 가시밭길을 걸었잖아. 근데 뭐 채찍질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당근도 줘야 되니까 오늘은 좀 좋은 거, 너가 정말 좋아할 만한 거. 너 리액션이 없어. 에 이럴 줄 알았는데 뭔지도 모르는데? 좋아하는 거라니까. 진 나오나요? 그것도 초고 급진. 아니 그렇게까지 고 라고 해야 돼? 내가 알기로는 국내 들어오는 진 중에 제일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입이 귀에 걸렸네 갑자기. 야 근데 어지간히 비싸서는 이제 저렴한 것들도 많이 우리가 했지만 비싼 것도 그만큼 많이 보여줘갖고 어지간하면 비싸다고 안 느껴질 정도가 됐달까? 익숙해졌어 이제? 이거는 10만 원 전후 정도긴 한데 용량이 500ml야. 그럼 700으로 따지면 한 750으로 해갖고 15만 원 정도로 보면 되겠지. 자 보여줄게. 몽키 47 슈바르트발치 드라이 진. 와 되게 약병 같다. 약병이야. 진이 약으로 시작했다 그랬으니까. 그동안 가시밭길로 고생한 너의 미각과 후각을 위해서. 아 간만에 진이라 기대되네. 이거는 얘기가 많아. 이게 왜 이렇게 비싸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해줄 건데 재밌어. 좋아. 사실 스토리 들으려고 시작한 거니까 애초에. 영국 공군 편대 사령관이었던 몽고메리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영국 사람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외교관이어가지고 태어난 곳은 인도의 마드라스라는 곳이었어.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지.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터져가지고 자원 입대를 한 다음에 공군으로 이제 활동을 한 거야.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를린에 배치됐어. 전후 복구를 돕고 그런 거 일을 하려고 거기에 배치가 된 건데 베를린 동물원이 있었어. 거기에 맥스라고 하는 원숭이가 있었는데 그 동물원 복구 작업을 하면서 그 원숭이랑 되게 친해졌대. 아 그래서 몽키 47이구나. 아직 거기까지 얘기는 안 했는데. 그리고 1951년에 재건 작업이 끝나서 독일 외곽에 슈바르트발츠라는 곳에 이주를 하기로 했어. 거기가 영어로 하면 블랙 포레스트라는 뜻이야. 슈바르트발츠. 거기서 뭘 했냐? 시계 제작을 했거든. 예전부터 시계를 되게 좋아했대. 그래서 전역하면 시계 만드는 일을 해야지 했는데 정작 거기서 정착하고 시계를 만들어 보는데 똥손인 거야.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거기 정착은 했고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인수했어.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이름을 와일드 몽키, 야생 원숭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거야. 옛날에 원숭이 맥스와의 추억이 좋았나 봐. 그런데 마침 슈바르트발츠 지역이 식물도 잘 자라고 과일도 잘 자라고 풍요로운 지역이었나 봐. 거기서 채취한 걸로 진을 만들어 먹었어. 게스트하우스를 이제 운영하니까 손님들한테 제공도 할 겸 그렇게 1970년대까지 운영을 하다가 몽고메리가 죽고 그 맥이 끊겼다고 해. 이 이야기를 2006년에 알렉산더 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듣게 되는 데 자기가 사는 지역의 재료를 이용해서 진을 만든다는 거에 딱 꽂힌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나도 진을 만들어야겠다 싶었는데 주변에선 다 반대했어. 왜냐면 이 사람이 노키아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대. 되게 높은 직위에. 2006년에 노키아는 잘 나갈 때야. 노키아의 고위직에 있으면서 그걸 다 팽개치고 그 당시에 진 이미지는 칵테일에 섞어먹는 싸구려 술이니까 그런 걸 만들겠다고 하냐고 다들 말리고 이랬는데 결국 2008년에 회사를 그만둬. 그리고 혼자 독일로 떠나. 직위가 있었으니까 벌만큼 벌지 않았겠어? 나도 그 생각이 들어. 돈은 좀 있었을 것 같아. 그렇게 막상 독일로 딱 가고 보니까 자기가 진을 먹을 줄만 알지 어떻게 만들 줄 모르더래. 그래서 그 기술자를 막 찾아보는데 크리스토퍼 켈러라는 마스터 디스틸러가 있었어. 그 사람은 슈바르츠발트 지역의 풍부한 과일 자원 같은 걸로 브랜디를 만들던 사람이야. 지역 신문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 알렉산더가 그 신문을 보고 바로 전화를 해서 미팅을 한번 하자. 그랬더니 크리스토퍼가 그럼 내가 일하는 데까지 오라. 난 바빠서 거기 못 간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제 찾아왔어. 근데 만나자마자 일적인 얘기하는 건 좀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둘이 코드가 좀 맞더래.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잘 무르익어서 사업 얘기를 하려고 알렉산더가 몽고메리 콜린스의 얘기를 한 거야. 이 지역에 옛날에 진을 만들었던 사람이 있다더라. 이 진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크리스토퍼는 단호하게 거절했어. 이게 웬 미친 소리인가 하면서. 컨셉 좋은 거 같은데. 크리스토퍼가 나중에 말하길 웬 옛날 얘기를 들고 와서 사업하자고 하는 미친놈인가 싶었대. 그런데 멀리서 자기를 이렇게 찾아와 줬는데 매몰차게 거절하기도 좀 그래서 돌려서 말했대. 이거 만들려면은 레시피도 다시 연구해야 되고 재료도 다시 찾아야 되고 어떤 증류주에 증류를 할 건지도 찾아야 되고 기간하고 연구 비용 너무 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절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미팅에서는 협상이 된 게 없고 알렉산더가 전략을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대. 먼저 이 크리스토프라는 사람하고 친해져야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 초대도 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 걸 몇 번 했대. 그러면서 진도 막 여러 개 사와가지고 같이 마시면서 시음도 하고 열정을 보여줬. 시음할 때 아이고 무슨 향 무슨 맛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러잖아. 그런데 여기서 크리스토퍼가 생각을 바꾼 게 이 사람이 시음하고 말하는 게 장난이 아니더래. 절대 후각 절대 미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축복 받은 그런 능력이었대 그게. 그래서 거기서 크리스토프가 이 정도 사람이면은 미친 소리는 아니었구나 하면서 이제 마음을 좀 바꾸게 돼. 그리고 2008년 블랙 포레스트 디스틸러스라는 회사를 차려. 그리고 이제 레시피를 짜야 되잖아. 옛날에 그 몽고메리 콜린스가 만들던 레시피를 봤는데 너무 대충 써 있는 거야. 뭐 몇 밀리 들어가고 그런 레시피
사이트는 원래 세세하게 써 있잖아.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래서 한 200가지 재료를 모았는데 향만 맞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시음을 해보려면 증류주에 침출을 시켜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한 15종류의 증류주를 모아가지고 서로 시음을 하면서 딱 당첨된 게 96.4도짜리 프랑스산 당밀로 만든 증류주였대. 96도짜리를 마셔보면서 결정했다고? 침출시키면서 희석하면서 실험을 했겠지. 그렇게 증류주가 결정됐잖아. 이제 그 200가지 재료를 다 레시피 실험을 한 거야. 그리고 결국 출현한 게 47가지 재료였어요. 아, 그래서 47. 게다가 이건 47도. 그러면 이제 병이 필요하잖아. 담을 병. 마침 알렉산더가 슈투트그라트에 있는 벼룩시장을 가다가 이런 오래된 약병을 하나 발견한 거야. 이게 갈색이니까 햇빛에도 보호가 되고 약병이니까 뭔가 진 이미지랑도 맞고. 그래서 이거를 7유로를 주고 샀대. 자, 이대로 만들면 되겠다 하고 이제 유리병 공장에 가져갔는데 유리병 공장에서는 이미 안 만들고 있던 타입이거든. 이런 거는 새로 틀을 다시 짜야 되는 거야.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든대. 그리고 이 라벨이 필요하잖아. 이 라벨 디자인을 맡기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한 디자인 회사를 선정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그 디자인 회사가 말하는 게 자기는 악마와 계약을 했다고. 엄청 까탈스럽게 했나 보다. 8개월 걸렸대. 여기까지도 이제 돈이 많이 들었어. 그런데 크리스토프가 이 코르크를 그냥 코르크 하는 게 아니고 링을 달고 싶다고 했대. 무슨 링? 금속 링. 자기는 링 없으면 절대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알아본 게 진짜 반지를 만들듯이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쇠파이프 잘라갖고 하면 돈이 싸거든. 잘라가지고 잘 다듬어가지고 만들었대. 그렇게 이 진을 만드는데 돈이 겁나게 들었어. 그리고 원래 진은 만들면 바로 팔 수가 있잖아. 여기는 흙으로 만든 옹기에다가 100일간 숙성시켜. 그러면서 알코올이 쿡쿡 찌르는 거, 뾰족뾰족 날카로운 거, 이런 걸 다 부드럽게 만든대. 뭐 옹기니까 100일 숙성이라기보다는 레스팅인 거지. 자, 그러면 이 초고급 진을 실험해볼까? 언능 뽑아주세요 하고 코르크가 나와있네. 링 보이지? 조금? 우리가 쳤던 톤인데 톤? 되게 둔탁한데 소리가 크게 난다. 소리 좋네. 이게 아까 말한 링이구나. 반지의 장처럼 글씨도 써있을걸? 뭐라고 써여있어. 근데 화면으로는 안 보여서. 근데 이 링을 넣으면 뭐가 달라? 여기 딱 걸치게 되는 거지. 원래는 이 링이 없고 여기 이렇게 플라스틱을 단다거나 하잖아. 스토퍼지, 스토퍼. 아, 이렇게 딱 걸리는구나. 몽키 사체 슈바르트 발츠 드라이진. 투명하다. 오랜만에 본다. 와, 향수야? 진짜 향수 냄새인데? 되게 다양한 향이나. 입에 넣고 싶지 않은 향이야, 이런 향이 원래는. 바르고 싶은 향? 전통적인 진향이 있는데 조금 더 향수나 섬유유연제 같은 그런 쪽이 많이 가미됐어. 진짜 전통적인 진? 주니퍼베리 향은 다른 진보단 좀 옅어. 많이 안 나. 꽃향기 같은 거 확 나고 찌르지도 않아. 라벤더 바로 떠올랐고. 아, 그런 점을 네가 짚어줘야 돼. 꽃향기인 건 알겠는데 아, 어떤 꽃인지. 되게 복합적이라서 이거 찾는 게 재밌기도 한데 어렵기도 해. 생강 같은 것도 확실히 있어. 레몬같이 시트러스한 향도 있고. 시트러스는 있는 것 같다. 캐모마일 티 이런 느낌 도 있고. 우와, 야, 맛이 더 신기해. 이런 맛 진에서 처음 느껴. 레몬레몬하다. 야, 나 이게 1위. 넘버 3 제쳤어, 이게. 카페에서 레몬 꽃 뭐 이런 음료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야. 레몬 꽃차. 와, 진짜 맛있는데? 비싼 값을 하네. 연구 과정들을 얘네가 다 기록해놨어. 증류기에다가 어떤 건 침출시키고 어떤 건 바스켓에 증기 통과시키고 재료 다 바꿔가면서 해보고 순서도 바꿔가면서 해보고. 와, 이거 역사가 길지 않아서 그렇게 기대 안 했는데 너무 맛있어. 진 1위. 맛있다라는 단어가 바로 나온다 그냥. 내가 넘버3를 좋아했던 이유가 시트러스함이 꽤 있어서거든. 이거는 대놓고 시트러스함이 풀풀 나. 보통 진 만들 때 시트러스 자몽 껍질, 오렌지 껍질 이런 거 쓰잖아. 말린 거 많이 써. 여기는 아침마다 맨날 다 깎는데 일일이 생 과일을. 야, 근데 이거 진이라서 칵테일을 해줘야 되는데 좀 아깝다. 칵테일에 이걸 태워? 소서글라스, 오렌지 주스, 그리고 레몬즙을 짤 거고 고급에는 고급 오렌지 리큐르 그랑마니에를 쓸 거야. 우선 칠링 쉐이커에 진을 30ml, 그랑마니에도 30ml, 오렌지 주스는 15ml, 레몬즙도 15ml. 얼음을 넣고 쉐이킹. 레몬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이미 레몬 향이 나서? 여기서 벌써 느껴져. 그냥 장식이야. 레드 라이언
유명한 클래식 칵테일 중에 하나야. 1933년에 런던의 칵테일 대회에서 카페 로얄의 바텐더 아서 탈링이 만들고 1위를 했던 칵테일이야. 레몬 오렌지 꽃향 안 나. 진이 죽었어. 애도를 표한다. 맛볼게. 동남아 음식 먹을 때 느끼는 그런 느낌이랄까? 향신료? 아니 따로 노는? 동남아 음식 먹으면 한국에서 느끼는 그런 감칠맛이 없어서 그런지 양념들과 재료가 따로 노는 느낌이거든. 맛없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것도 약간 그래. 따로따로 맛들은 다 느껴지는데 잘 어우러지진 않은 느낌. 레몬, 오렌지, 뭐 진도 느껴져 맛에선? 잠깐 다시 한번. 약간 진 특유의 그 향이 남아있어. 하지만 이 몽키사칠의 꽃스러운 맛은 사라졌어. 워낙 들어간 게 많아서 그런지. 근데 시트러스함은 다른 게 채워주니까 맛봐야지. 좀 나냐? 진향? 그냥 그랑마니에르 가 좀 센 것 같아. 뭐 이 잔 자체가 향이 모아준 잔은 아니라서. 무슨 뜻인지 알겠다. 청량함은 있어서 손은 계속 간다. 식전에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식후에 좋을 것 같냐? 아무리. 아 그럼 식후네. 이 라벨이 빅토리아 시대의 우표 베이스로 해가지고 블랙포레스트 그 지역의 이미지를 넣고. 진짜 우표 같다. 위아래 요런 톱니바퀴. 이거 우둘투둘하게 하는 것도 돈이다. 그냥 일자가 싸. 오늘은 이렇게 초고급 진으로 꽃길을 걷게 해줬어. 이렇게 좋은 거 먹었으니까 앞으로 나올 가시밭길도 기대하라고. 일단 약 바르고 시작하는 거야?